존경하는 정진택 총장님, 부총장님들, 그리고 친애하는 교수, 직원 선생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뜻깊은 해입니다. 고려대학교가 개교한 지 115주년이 되었고 세종 캠퍼스는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선생님께서 동아일보를 창간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 선생은 어렵고 암울했던 시대에 동아일보사를 설립하고 고대를 맡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국권을 회복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두 기관을 키웠습니다. 사적인 것을 뒤로하고 공동체 발전을 우선한 선생의 공선사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고대와 동아일보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교육과 언론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총장님을 모시고 학교 발전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 되자는 목표 아래 교육, 연구, 행전 분야의 혁신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세종 캠퍼스 또한 창의 교육과 실용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을 목표로 제2의 창학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혁신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고려대학교는 새로운 대학의 길을 개척해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인천 선생의 정신에 따라 자기 자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2020년은 고려대가 또 한 번 도약을 이루는 희망 가득 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학교를 위해 열심히 뛰어봅시다. 법인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대학의 발전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